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64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드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한영자 사모님 새벽기도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시고 네, 무릎 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첫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으로 보면은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이 이제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신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 어디에 갔는지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특별한 일이 뭐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주님이 부활 후 첫날 저녁 그 주님께서 친히 손에 못 잡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고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여주셨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말씀도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내가 그 옆구리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는 뜻이죠. 그럴 리가 있겠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서 다 보고 부활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뭔가가 잘못 봤겠지. 만져봤어? 그런 뜻이냐. 보기만 봤지. 만져봤어? 안 만져봤잖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도 하겠지만 만져봐야 돼. 헛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래도 진짜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도마의 말이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부활의 첫날 저녁 후에 여드레 8일째 되던 날에 그때까지도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갖고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숨어있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여드레 날에도 부활 후 여드레 날에도 여전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는 이제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한 말도 예수님 다 듣고 계신다. 골방에서 한 말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표현상으로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일들도 있었고 선생, 랍비라고 고백한 일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분은 없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도마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도마가 했어요. 제일 의심 많은 도마가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사람에 따라서 긍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믿게 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아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었을 때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그 중심까지 믿었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 말씀을 이제 거기서 남기셨어요.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한데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운영하던 공장이 세모 가죽, 뭐 가죽옷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가죽옷을 이제 겨울에 그 팔으려고 미리 공장에다가 이제 재고를 이렇게 엄청 이제 쌓아놓지, 여름에. 쌓아놓고 그걸 만들었어요. 겨울에 팔으려고 했는데 그만 그 전재산이죠. 전재산이 아니라 빚까지 있는 거죠. 근데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가죽이 뭐 불이 났으니까 뭐 다 못 써버렸죠. 다 그냥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져서 그분이 이제 참 난감한 저분이 저거를 이겨내고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중에 우리가 제일 결국은 하는 원망이 뭐예요? 자기를 남을 원망했다가 자기를 원망했다가 거기까지 그쳐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면 남을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다가 이제 그것까지 그게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문제지. 자기 원망해. 거기서 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러시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꾸역꾸역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단계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교회 오다가 그 교통사고를 냈는데 죽었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아마 이분 너무 뭐 하여튼 이 큰 부담감도 있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뭐. 근데 사고라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과실치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게 야 이거 참 뭐 앞에 있는 일도 너무 큰 일인데 이제 뒤에 이 그런 것까지 되니까 야, 저는 생각해 저분 교회 못 다니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더라.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그, 예, 그때 그렇게 신방 가서 권면을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줘 보세요. 그랬어요. 믿어줘 보세요. 도저히 뭐 사실 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예, 못 믿을 상황이 되기는 하셨지만 예,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줘 보세요. 예, 그런데 예,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요.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믿을 이유도 없고.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교만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보고도 너는 나를 보고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느니 말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믿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때는 다 잘 믿겠다고 합니다. 좋을 때는 잘 믿겠다고 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다 나오죠. 네, 결말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믿겠느냐 그가 복된 자다. 좋을 때 믿는 자도 복된 자이지만 안 좋을 때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여드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천사들에게 제자들이 오거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라 그렇게 전환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찾아온 여인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다 라고 그렇게 전했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갔죠.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150km 떨어진 곳이고요. 그 당시에 그 교통이나 뭐 거리로 보면 한 5-6날 정도 걸어가야 부지런히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갔고요. 그 21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리아 그쪽 지역 이름이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는데 이거는 긴네렛은 하프 악기의 그 모양이 갈릴리 호수 모양이 꼭 하프 같이 생겼다 해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렀고요. 갈릴리 호수 그쪽 큰 지역 이름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거기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라. 이게 좀 약간 재밌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함에 있어서 시몬 베드로, 다음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디드모는 이제 헬라어로 디드모고요. 도마는 아람어로 도마. 히브리어하고 거의 같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이제 도마 같이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다음에 도마를 써준 거예요. 보통은 베드로 다음에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순으로 열거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가 베드로 다음에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특별하죠. 아마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여기서 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이름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말씀을 또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념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하는 하늘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